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증시에서 에너지 가격과 연동되는 기업들의 주가 자체도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 많은 증권사에서 내놓는 리포트에 바로 이 키워드는 저평가였습니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현재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CJ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 상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CJ의 지분 가치 상승 기대가 크다라면서 이번 해에는 CJ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현 주가와 순자산 가치를 비교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헬스앤뷰티 스토어 시장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 중이다라는 이 투자 의견 제시가 되는데요. 특히나 이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렌우드 PE 측에서 기업 가치를 1조 8천억 원으로 인정을 했고요. 최근에 상장 주관사 선정 때에는 또 기업 가치가 4조 원대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은 굉장히 부진했지만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올리브영 상장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주가가 상승 탄력이 분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왔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루트로닉입니다. 리오프닝 주입니다. 관련해서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은 5거래 연속 루트로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수요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되는데, 특히나 작년 하반기 이후에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미국과 유럽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수기에도 분기 매출이 무려 400억 원대에서 500억 원대를 기대할 수 있는 업체로 성장했다라는 의견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대신 증권 측에서는 루트로닉의 목표 주가를 3만 3천 원대로 제시를 했고요. 지난 월요일장에선 주가가 3.9%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재 많은 증권사에서 내놓는 기업이니만큼 꾸준히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월요일에 대신증권 측에서는 인터플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만 5천 원대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나 지난 월요일장에서는 2만 원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키워드는 S펜이었습니다. 벌써부터 S22에 대한 인기가 굉장한데, 이전에는 S펜이 별도 구매였지만은 이번에는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흑자로 전환이 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디지타이저 매출이 증가하면서 고성장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으니까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2022년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러시아 리스크로 인해서 반도체 들어가는 특수가스 수급 우려에 따라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증권가에서는요, 특수가스가 메모리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데다가 재고량이 충분해서 과도한 우려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반도체 현물가는 이미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황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매수를 확대할 시기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